방법이 있을까? 서로에 대한 불만은 있지만 해결해야 하는 방법을 모르는 부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전문가가 등장. 꼼꼼하게 관찰 카메라를 지켜보면서 부부의 문제점을 파악해보는데, 성의학 전문의 강동우가 직접 부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다. 6년이나 살았어요. 그죠? 네. 예, 어떤 면이 좀 불만이 있어요? 너무 바쁜 거 같아요. 혼자만? 네. 내버려둬요? 연애학도 지금 액티브하게 견디지 않고? 네. 왜 그런 거 같아요? 포기? 왜 그런 거 같아요?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이거 혼자만 즐겁는 거.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아, 그래요?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니까 자기는 나가야 되니까 이제 그게 우선이니까. 예. 예. 자신의 취미 생활을 우선시하는 남편, 뿐만 아니라 아이들 육아를 최우선시하는 아내도 문제라고. 우리 한국 부부들은 자꾸 아이들하고 같은 방에 데리고 자야 아이들의 정수가 좋다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굉장히 잘못 알지. 처방에 다 모여 자니까 엄마도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게 힘들지. 그럼 보통은 이제 9시부터 12시 사이가 부부들의 휴식 시간이에요. 사모님은 그 9시에서 10시 사이에는 아이들하고 같이 하다가 선생님이 한 10시 반쯤부터 가서 깨우는 거예요. 10시 반부터 12시까지는 두 사람만의 시간이지.